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감독님.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 수강이에요.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 잘 지내셨죠? 네 선생님. 아 오늘 이 노란 한복도 네. 너무 화사하고 잘 어울리시네요. 아 네 여름이라 네. 좀 화사하고 시원한 거를 좀 입어보려고 좀 맞췄는데 네. 좀 괜찮은가요? 아, 너무 잘 맞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7월 네 선생님.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. 7월 용띠 분들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기운이 보인다. 아 7월에 네. 승천의 기운이 보인다. 네, 승천의 기운이 보인다는 것은 네. 아주 좋은 운세라는 거죠. 네. 아주 좋은 운세인데 이분들은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뭐 매매할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. 매매할 게 있는데 그 매매가 그동안에 안 이루어졌던 게 이달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요. 이달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요. 엄청 좋은 소식이네요. 네. 네. 그러면 매매를 하면 금전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겠죠? 아,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? 네. 자동으로 이렇게 다 이어지네요. 네네. 네. 네. 금전이 많이 들어오는데, 금전운도 따라 있어요. 네. 금전운도 따라 있고,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, 대신에 네. 어떤 데 투자를 하지 마라. 아, 투자를 하지 마라. 들어온 돈을 잘 계획을 세우고 잘 안정적으로 잘 보관을 해야 내 돈이 된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죠. 네. 돈을 지켜라. 돈이 따는 대신에 나갈 게 보이니 지켜라. 네.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네. 돈을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. 투자도 하지 말고 네. 빌려도 주지 말고 꼭 돈 냄새를 맡아요 인간들이. 그래서 네. 돈이 들어오면 네. 누군가 꼭 빌려달라고 하죠. 아.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도와줘라. 네. 뭐 어째서 좀 빌려줘라. 아니면 어디에 투자해라. 네. 절대 이번 달은 안 됩니다. 네. 하시지 마세요. 아. 돈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내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. 그런 재산을 지키는 그런 네. 어떤 비방법도 있을까요, 선생님? 본인 이제 처세를 또 이제 있는 척 안 하고 그쵸. 항상 뭐 검소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네. 재산을 방어할 수도 있겠지만 네.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운에 의해서 또 그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. 네. 주변의 인간을 잘 봐야죠. 아 인간을 잘 봐야죠. 네, 잘 봐야죠. 네.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네. 어떤 사람이 또 투자를 하라고 꼬실 것인가 네.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아. 계획을 잘 세워서 어디에 묻어둬라. 그냥 가지고 있어라 지금은. 아. 가지고 있어라. 아, 묶어두면 함부로 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. 네 어디다 묶어놓으면 되겠네요. 그렇죠. 어디다 묶어놔라. 그리고 꼭 이제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라. 네. 지금은 아니다. 아. 지금은 아닙니다.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용띠분들이 이번 달에는 네. 또 시험운이 들어와 있어요. 시험에 뭔가 합격을 할 것 같아. 공인중개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네. 뭐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아. 근데 이 운이 들어와 있는데 노력을 해야 돼. 운이 들어와 있긴 한데 아슬아슬하게 좀 떨어질 수도 있어. 네.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는 남들보다 잘은 거 잘하고 먹는 거 다 먹고 어떻게 시험에 합격을 해. 아, 그렇죠. 남들보다 남 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100배, 1000배 노력을 해라. 네. 그러면 이번 달에 좀 합격할 운이 있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네. 선생님, 그 보통 운이 들어왔을 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운이 없을 때 네. 뭔가 그 운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뭐 준비?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? 그렇죠. 네. 준비가 필요하죠. 네.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사주가 있잖아요. 네. 어떤 달에는 뭐를 하면 안 돼. 어떤 달에는 뭐를 투자를 해. 네. 어떨 때는 뭐를 뭐 잡아. 네. 그리고 어쩔 때는 뭐를 사. 뭐 이런 것들도 다 운이거든요. 네. 근데 안 좋은 달에 투자를 하거나 뭐를 사거나 했을 때는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. 손실 본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내 운세가 어디에 맞는지 네. 그걸 한번 정확히 아시고 뭘 네. 하셔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
손실만 막아도 뭐 대박에 가까운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나가지만 않고 있는 것만 지켜도 내 재산이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. 좋다고 봅니다. 아, 뭐 이번 7월달 용띠분들 아주 좋은 운세시니까. 그렇죠. 네. 목돈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네. 잘 지키셔야 돼. 아, 잘 지키셔야겠네요. 진짜. 잘 지켜야 돼요. 네. 제가 실례를 들어보면 네. 저도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돈이 많이 나갔어요. 아. 왜 많이 나갔냐면 제가 주변에서 돈 잘 버는 걸 다 알아. 아. 근데 어떤 지인이 저한테 맨 처음에는 돈을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. 빌려주면서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야. 아. 그때부터 시작인가. 한 번 빌려주면 계속 빌려줘야 돼. 아. 왜? 어렵다고 하니까 돈을 네. 벌게 해줘야 되니까 뭐 그 추가로 얼마가 하다 보니까 매덕이 돼버린 거예요. 아. 매덕이 돼버렸는데 저도 그때는 그 사람이 저한테만 빌린 줄 알았지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거 몰랐어요. 아.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얘가 막 막혀 있다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인 거예요. 와. 몇십 명한테 돈을 몇십억을 해먹었더라고. 아. 몇십억을 해먹었는데 아 저도 손실을 많이 본 거잖아요. 네. 그때 만약에 얘가 힘들었다고 했을 때 얘를 좀 뚫어봤다라면 매덕이라는 돈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네. 그걸 못 본 거죠.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진짜 빌려주게 만들어요. 안 빌려주기는 못 견디게 만들어. 네. 어떤 그런 재주가 좋은지 몰라. 아. 제가 마음이 약하잖아요. 네.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막 무릎을 꿇을 때도 있어. 한 번만 도와달라. 아. 아니면 우리 애기가 어떻게 됐다. 우리 애기 때문에 돈 좀 필요하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매덕이 간 거예요. 근데 저 한 푼도 못 받았어요. 아우.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죄를 받았죠.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깜빵 갔어요.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네. 이 사람이 깜빵을 갔는데 1년밖에 안 살았어요. 네.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을 해먹었거든요.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. 네. 그 사람들은 돈 한 푼도 못 받고 나중에 이 사람이 되게 악의적이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살고 나와서 파산을 떨어버리더라고요. 아. 파산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개인 돈도 다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살량한 사람들을 악용한 거잖아요. 네. 그러시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. 네.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저도. 아 고의적으로 이렇게 악용을 하시는 맞아요. 그 돈 많은 돈을 다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려나? 네.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뭘로 받든가 벌을 받습니다. 벌을 받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요. 네, 내가 조금 부족해도 없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받으면 줄 줄 알아야 되고 네. 세상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각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움츠려 있고 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넓은 마음으로 네. 조금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. 아, 네 선생님. 그렇게 살면 서로 마음이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? 아, 그러네요. 네. 지금 양력 7월에 뭐 금전 재물 좋다고 하시니까 네. 또 이런 여러 가지 네. 뭐 안 좋은 기운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네. 네, 잘 다스려가지고 그렇죠. 네, 좋은 한달도 되시겠네요. 네, 네. 용띠분들은 조금 아슬아슬하게 이제 시험이 붙든지 떨어지든지 한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런 분들은 정성을 좀 올려서 백일기도 같은 거 좀 백일기도 신령입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. 네. 올 7월 한 달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. 네.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더위도 이제 시작돼가지고 막 덥다 짜증내지 마시고 뭐 추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. 더울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? 네. 행복하다 하면 행복해져요. 그러니까 7월 한 달도 네. 참 행복하고 즐거운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번 한 달 행복하게 지내봐요. 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